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펄벅의 돼지 읽어드릴게요. 왕릉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두컴컴한 휘장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서 잠이 깼을 때, 이날 아침은 왜 그렇게 다른 날 아침과 기분이 다를까 언뜻 생각이 나질 않았다. 집안은 고요하고 건넌방에서는 늙은 아버지의 가느다란 목 쉰 기침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여느 날 아침이나 다름없이 먼저 듣는 것은 그 늙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다. 그러나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왕릉의 습관이었다. 그 기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건넌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아침만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곧 일어나서 침대에 둘러쳐진 휘장을 밀어젖혔다. 아직 어두침침한 새벽이었다. 네모난 봉창에 떨어진 종이 사이로 청동빛 하늘이 내다보였다. 그는 그 떨어진 종이를 뜯어버리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봄이니까 이런 건 소용없어. 이 집이 오늘만은 좀 깨끗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는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봉창 구멍은 간신히 주먹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그는 손을 내밀어서 창밖의 공기를 가늠해 보았다. 새바람이 동쪽에서 부드럽게 불고 있다. 비를 품은 새바람이다. 좋은 징조다. 농작물은 비를 기다린 지 오래다. 이 새바람이 2, 3일만 계속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극히 고마운 일이다. 놋빛 같은 해가 계속 내리쬐는다면 밀 이삭이 잘 익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아버지에게 걱정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그런데 하느님이 오늘은 특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같다. 이제 풍년이 될 것이다. 그는 푸른 바지를 주워 입으면서 가운데 방으로 건너가서 같은 빛깔의 무명 허리끈을 메었다. 세수를 할 때까지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웃옷을 입지 않았다. 몸체에 달아 지은 부엌에 들어가려 할 때에 건너편 어두침침한 외양간에서 소가 머리를 내밀고 그 둔중한 목청을 도두어 울었다. 부엌은 몸체와 같이 밭의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리고 밀집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 부엌 안에는 그의 조부가 젊었을 때 만든 부뚜막이 오랫동안의 불기운으로 까맣게 그을려 있고 그 위에는 깊숙하고 둥그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그는 곁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바가지로 떠서 가마솥에 반쯤 부었다. 물이 매우 귀하므로 헤프게 쓸수 없어서 그는 몇번 주저하다가는 마침내 항아리를 들어서 전부 가마솥에 부었다. 오늘만은 온몸을 씻자. 어머니 무릎에 안겨있던 때 이후론 그의 온몸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날만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니 깨끗이 해보자는 속셈이었다. 그는 부뚜막 뒤로 돌아가서 마른 나뭇잎을 한줌 쥐고 한쪽 편에 세워둔 나뭇가지와 함께 이파리 하나도 헤프지 않게 조심하여 아궁이에 쌓아 넣고 오래 묵은 부싯돌로 불을 붙였다. 불은 집에 옮고 다시 나무에 옮아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6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매일 아침 그가 이렇게 불을 지폈다. 끓인 물을 찻잔에 따라서 늙은 아버지 방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침을 하면서 봉당에 있는 신을 찾고 있다. 이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늙은이는 아침에 기침을 가라앉히기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제 여자가 오는 것이다. 왕릉은 내일부터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늦도록 누워 있을 수 있다.
그도 침대에서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할수 있다. 풍년이라면 그 따뜻한 물에 차 잎사귀도 띄울 수 있을 것이다. 5, 6년 동안에 그런 행복한 일이 한두 번이나 있었는지. 오늘 맞이하는 아내가 늙게 되면 또 아들이 불을 지피겠지. 아내는 왕릉을 위하여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세 개의 방과 이 집안을 아이들이 온통 부산하게 뛰고 돌아다닐 것까지 상상하니 왕릉은 저절로 마음이 황홀해져서 정신 잃은 사람 마냥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부터는 집안이 빈것 같고 살림살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집은 좁고 식구는 많아 간혹 친척이 오면 거절하기가 곤란했던 것이 생각났다. 가령 수없이 아이를 낳은 삼촌 같은 사람은 항상 이 집으로 들어올 틈을 벼르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단두 사람이 단출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방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부잣끼리 왜 함께 못 잔대? 젊은 것들의 온기로 늙은이 기침도 낫는 법인데. 그러나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침실은 내 손자들을 위해서 잡아두었지. 이제 곧 손자들이 이 늙은 뼈를 따뜻하게 해주겠지. 마침내 손자가 태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얼마든지 나을 것이다. 온 집안에 침대가 가득하도록. 왕릉이 이런 공상을 펼치고 있을 때 아궁이의 불이 사그라져서 물이 식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부엌문 앞에 나타났다. 늙은 아버지는 단추를 잠그지 않은 윗옷섭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가래를 탁 뱉고는 숨찬 듯이 헐떡거렸다. 어찌된 셈이냐? 내 속을 데울 물에 아직도 안 끓었니? 물끄러미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던 왕릉은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부끄러워졌다. 나무가 젖어서요. 그는 솥 뒷머리에서 중얼거렸다. 날씨가 눅진해서. 늙은 아버지는 물이 끓을 때까지 수없이 쿨룩거렸다. 왕릉은 끓인 물을 찻잔에 붓고는 선반에서 잘 마른 차 잎사귀 몇 개를 찻잔에 넣었다. 늙은 아버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더니 저런 변이 있나? 차를 마신다는 건 돈을 먹는 게 아니냐? 하고 말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잖아요. 하고 왕릉은 웃었다. 잡수세요, 염려 마시고. 늙은 아버지는 못마땅한 듯 무언지 중얼거리면서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잡은 채 차잎이 풀려 흩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하고 마시려 하지 않았다. 왕릉은 언성을 높여 식어버려요. 하고 말했다. 참.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뜨거운 찬물을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애가 먹을 것을 잡은 듯이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왕릉이 솥에 물을 아낌없이 들통에다 퍼담아내는 것을 안타까운 듯이 지켜보았다. 물이 그만큼 있다면 밭에 주는 것이 좋을 텐데. 늙은 아버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왕릉은 대답하지 않고 다 퍼냈다. 어쩔 작정이냐? 늙은 아버지의 음성은 거칠었다. 설센 뒤에 어디 한 번이나 목욕을 했어요? 왕릉의 말소리는 나직했다. 장가를 가는 날이므로 몸을 씻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거북했다. 그는 황급히 들통을 들어서 제 방으로 옮겼다. 문짝은 문틈에 잘 맞지 않아서 벌쭉했다. 늙은 아버지는 뒤뚱거리면서 가운데 방까지 따라가 문틈에다 입을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에게 그따위 본을 보이면 살림을 어떻게 하니? 아침부터 차를 마시고 물을 마구 쓰고. 오늘 하루뿐이잖아요.
왕릉은 지지 않겠다는 듯이 대꾸를 하고 다시 쓰고 난 다음에는 밭에다 줄 것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지요. 늙은 아버지는 잠잠했다. 왕릉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은 다음 네모난 밝은 봉창 밑에서 수건을 물에 적셔 여위고 때가 낀 몸을 부지런히 문질렀다. 봉창으로 새어드는 햇살이 따뜻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물에 젖으니 추웠다. 그는 더욱 빨리 몸을 문질렀다. 그러는 동안에 온몸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쓰던 상자 속에서 푸른 무명으로 지은 새 옷을 꺼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솜옷이 아니면 추울 것 같았지만 몸을 깨끗이 씻고 보니 헌옷을 입기가 싫어졌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은 때도 묻고 또 군데군데 헤어져서 솜이 비죽비죽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 대하는 아내에게 그런 꼴을 보이기가 싫었다. 나중엔 아내가 그런 옷을 빨아주기도 하고 꿰매어주기도 하겠지만 첫날 밤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푸른 무명 바지저고리 위에 같은 바탕에 긴 두루마리를 입었다. 1년 중 열흘밖에 없는 명절날만 입는 두루마기였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머리를 풀고 헌 괴짝 같은 조그마한 책상 서랍에서 나무빗을 꺼내어 빗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는 다시 다가와서 문틈에 입을 대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줄 테냐? 늙은이라는 아침에 무얼 안 먹으면 장자가 쓰려서 못 견디는데. 곧 가져갈게요. 왕릉은 더욱 빨리 머리를 검은 명주 실타래 같이 쌓아올렸다. 그리고 얼른 두루마기를 벗고 변발을 뭉쳐 올리고는 들통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사실 아침 준비를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아버지에겐 옥수수 가루 죽을 끓여드리면 될 것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먹기 싫었다. 그는 들통을 들고 비틀비틀 마당으로 가 땅바닥에 물을 쏟아버리고서야 비로소 솥에 물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불을 지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우화가 왈칵 치밀었다. 저 늙은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밖에 생각 않거든. 그는 손머리에서 중얼거렸으나 들릴만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식사 준비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끓기 시작한 물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휘휘 저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오늘 밤엔 밥을 드실 테니까 아침은 이걸로 요기하세요. 쌀이 얼마 없을 텐데.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가운데 빵 탁자 앞에 앉아서 긴 젓가락으로 누르스름한 죽을 저었다. 그러면 봄 명절에 적게 쓰죠. 늙은 아버지는 못 들은 척 입맛을 쩝쩝하시며 죽만 들이켜고 있었다. 왕릉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두루마기를 입고 변발을 길게 드리웠다. 그리고 머리와 뺨을 한번 만져보곤 이발을 할까 하고 망설였다. 아직도 해는 뜨지 않았다. 돈만 있다면 색시집에 가기 전에 넉넉히 머리를 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허리끈에 맨 때묻은 조그마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은전 6잎과 동전이 두어 줌가량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오늘 밤에 친한 이웃사람을 청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삼촌과 그의 아들인 사촌과 또세 사람의 마을 사람을 청할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성내에 나간 김에 조금씩 사올 셈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방에서 온 죽순과 쇠고기도 사다 그가 심은 배추를 넣고 국을 끓일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름과 간장을 사고도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발을 하면 아마 쇠고기는 못살것 같았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결심하고야 말았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이라 하늘은 흐렸지만 날씨가 좋아져서 태양이 멀리 하늘가의 구름을 뚫고 나타나서 보리와 밀집 위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다. 농부인 왕릉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이삭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알은 들지 않았다. 비가 와야만 한다. 그는 공기의 촉감을 느끼며 근심스러운 듯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도 바람도 비를 품고 있다. 그는 향을 사서 사당에 모신 지신님 앞에 피우리라 생각했다. 언제나 그는 이런 날엔 그렇게 지신에게 빌어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밭 가운데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회색 성벽이 보였다. 그 성벽 옆을 지나면 황씨라는 부자의 집이 있다. 거기에는 그가 아내로 맞이할 색씨가 어릴 때부터 종으로 팔려와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의 종에게 장가들 바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왕릉은 그의 아버지에게 저는 언제까지 장가 못 가나요? 하고 물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참 세상은 살기 어렵구나. 장가를 가자면 큰 돈이 든다. 어느 계집이나 금 반지라든가 비단 옷을 해달라니 가난한 사람은 종을 데려올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게야.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는 몸소 황부잣집을 찾아갔다. 시집 보낼 만한 나이로 이댁 종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계집애가 있거든 달라고 사정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원한 것은 너무 젊지도 않고 또 예쁘지도 않은 계집이었다. 그런데 왕릉은 예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에는 불만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아내라면 제 자신도 남들에게 버젓해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불평을 눈치로 알자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했다. 예쁜 아내를 얻어 어쩌겠다는 거냐? 집안 살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계집애라 해야지. 예쁘장스럽게 생겨먹은 계집년이 그런 것을 할줄 아느냐? 몸치장만 해서 아무 소용없어. 우리 같은 가난한 살림에는 그따위 예쁜 계집은 안 돼. 너나 나나 농사꾼 아니냐. 그리고 또 부잣집에 예쁜 종년으로 성한 게 있는 줄 아니? 전부 도련님이니 뭐니 하고 젊은 것들이 건드렸던 거지. 실제로는 못난 계집이 좋다. 너의 갈고리 같은 손을 부잣집 아들네들 손과 비교해보고는 좋다고 하겠니? 아무리 못난 계집이라도 음탕한 계집보단 나을 게다. 왕릉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라고 동감했지만 그래도 미련은 있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곰보나 언청이는 싫어요. 잔말 말고 얻어놓고 보자.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고집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 여자는 곰보도 아니고 언청이도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들 부자는 도금한 은반지와 귀고리를 사서 늙은 아버지가 황부잣집에 약혼 표시로 보냈다. 왕릉은 이 밖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오늘 그 색시를 데려오는 것뿐이었다. 그는 어두침침한 성문 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장수가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다니다가 흘린 물의 냉기로 여름에도 시원했다. 언제나 이곳에는 참외 장수가 모여들어서 가게를 벌이고 참외를 쪽으로 갈라 팔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철이 일러서 참외 장수는 나와 있지 않았으며 설 익은 복숭아 상자가 벽을 따라서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장사꾼이 목청을 도두어가며 외쳤다. 자, 복숭아 사료, 햇복숭아 사료. 뱃속에 겨울 도끼를 몰아내는 햇복숭아 사료. 왕릉은 생각했다. 혹시 색시가 복숭아를 좋아하면 돌아가는 길에 사주어야지. 그러나 그는 다시 성문을 나올 때
그러한 색시가 그의 뒤를 따라오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성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이발사들만이 있는 거리였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은 적었다. 새벽녘에 채소를 팔기 위해서 밤부터 와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농부들이 몇 사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몸을 웅크린 채 빈 지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왕롱은 그들과 얼굴이 마주치면 놀림을 받을 것 같아 겁이 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피해서 걸었다. 이 거리에는 앞에 걸상을 놓은 이발사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다. 왕롱은 맨 끝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서 이발사를 불렀다. 곁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발사가 재빨리 달려와서 화로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의 물을 유기 그릇에 따르고 친절한 말씨로 물었다. 전부 깎겠습니까?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줘. 귀와 코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얼마를 더 받나요? 왕롱은 주저하며 물었다. 네 푼 받습니다. 이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뜨거운 물에 때묻은 수건을 적셔서 짰다. 두 푼으로 합시다. 그러시면 한쪽 귀와 한쪽 코만 합니다. 어느 쪽을 해드릴까요? 이발사는 곁에 있는 동업자에게 얼굴을 찡긋해 보였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고약한 장난꾼을 만났다고 왕롱은 속으로 생각했으나 어쩐지 성내 사람들에겐 기가 죽었다. 이발사란 제일 하층 인간들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대항할 용기는 나지 않은 것이다. 마음대로 하쇼. 그는 이발사가 하는 대로 비누질을 하고 면도를 했다. 이 이발사는 농담은 할망정 그래도 호인이었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지 않고 어깨부터 등까지 기분 좋게 안마도 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앞 이마를 깎으면서 왕롱에게 말했다. 전부 깎아버리면 훨씬 더 근사해 보이겠는데요. 요즘은 변발을 자르는 것이 유행입죠. 이발사의 면도날이 머리 위의 변발 있는 곳을 스치자 왕롱은 놀란 듯이 황급히 말했다. 아, 안 돼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하오. 이발사는 웃으면서 그곳만 동그랗게 남겼다. 이발이 끝나자 이발사의 물 묻은 손에 돈을 치르는 순간 왕롱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나 걸으면서 새로 깎은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번 뿐이니 괜찮아. 그리고 그는 시장으로 갔다. 돼지고기 두 근을 샀다. 고기 장수가 그것을 마른 연 이파리로 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시 주저하면서 쇠고기 반 근을 더 샀다. 그 다음 묽은 두부를 약간 사고 향과 충문을 파는 집에 가서 향을 샀다. 그리고는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황부잣집으로 걸어갔다. 황부잣집 대문 앞에 온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왜 혼자 왔을까? 아버지든 삼촌이든 이웃층 서방이든 누구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큰 대문을 드나든 적이 없었다. 음식을 담은 광주리를 끼고 색시 데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그에겐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얼빠진 사람처럼 굳게 닫혀있는 대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검은 칠을 한 묵중한 널반지로 만든 대문 곁에 돌사자가 호위를 하는 것처럼 앉아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걸어 나왔다. 아무래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눈이 핑 돌면서 현기증이 났다. 우선 어디 가서 무얼 좀 먹어야 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좁은 골목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다. 동전 두 푼을 탁자 위에 얹어 놓고
기름때가 자르르한 행주치마를 걸친 아이에게 국수 두 그릇을 청했다. 이윽고 국수가 나오자 단숨에 먹어치웠다. 아이는 때 묻은 손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시원치 않게 물었다. 더 가져올까요? 왕릉은 고개를 흔들며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탁자가 수두룩하니 놓여있었다. 이 어두침침한 식당 안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두세 사람이 국수를 먹거나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다. 여기선 그의 차림이 약간 깨끗했기 때문에 제법 돈푼이나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거지가 다가서서 흥얼댔다. 점잖으신 선생님, 한 푼 적셔납쇼. 아, 굶어 죽겠습니다. 왕릉은 이제껏 거지에게 적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는 그만 마음이 흡족해져서 닷푼짜리 동전 두 잎을 던져주었다. 거지는 손톱이 새까맣게 자란 손으로 재빨리 돈을 주어 누더기 속에 집어넣었다. 왕릉은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의 곁을 몇 번이나 오가더니 마침내 못 참겠다는 듯 불평스런 목소리로 아, 무얼도 잡수짓지 않으면 자리값을 내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왕릉은 이 말을 듣자 당장 일어서고 싶었으나 저 크나큰 황부잣집에 가서 색시를 데려올 생각을 하니 밭에서 일할 때처럼 온몸에 땀이 날 지경이었다. 차를 가져오느라. 기가 꺾인 그는 마지못해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차를 날라와서 재촉을 했다. 돈은요? 왕릉은 어쩔 수 없는 듯이 어리춤을 뒤져서 동전 한 잎을 내놓았다. 도둑 같은 놈. 하고 그는 분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때 오늘 저녁 때 청하려는 이웃 농부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차를 꿀꺽 마시고 연문으로 나갔다. 한 길로 나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어마어마한 대문을 향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벌써 한낮이 지났으므로 대문은 반쯤 열려있고 식사를 끝낸 문지기가 대로 깎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무료하게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큰 사나이로 왼뺨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고 그 사마귀엔 검고 긴 털이 세 개 붙어 있었다. 그는 광주리를 끼고 있는 왕릉을 보고 무얼 팔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소리를 질렀다. 거 무슨 볼일이요? 저는 농사짓는 왕릉입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 농사짓는 왕릉이 왜 왔소? 문지기는 매우 거만했다. 그의 주인과 같은 부자 손님에게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제가 온 것은 제가 온 것은 왕릉은 머뭇거리며 간신히 이렇게 더듬었다. 아, 그래, 무슨 볼일로 왔어? 문지기는 사뭇 사마귀 털을 만지작거리면서 빨리 용건을 말하라고 재촉하였다. 저 이 댁에 색시를... 이렇게 말하는 왕릉은 갑자기 목이 쉰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햇빛에 반짝였다. 문지기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큰 소리로 아하! 아, 그런가? 아, 자넨가? 하고 말했다. 오늘 신랑이 올 것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아, 웬 이렇게 광주리를 끼고 올 줄이야 누가 알았나? 고기를 좀 사려고요. 왕릉은 변명삼아 말했다. 그리고 문지기가 안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문지기는 태연스럽기만 했다. 조금도 어떻게 할 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왕릉은 초조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저 혼자 들어가도... 그러자 문지기는 깜짝 놀란 듯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 해보게.
자는 영감님에게 맞아 죽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래도 왕릉이 아무런 눈치도 못 채는 것을 보자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지만 돈만 쓰면 되는 방법이 있지. 왕릉은 그제서야 돈을 달라는 눈치임을 알아차렸다. 나는 가난한 농사꾼이어서 하고 그는 간신히 말했다. 허리춤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좀 봐. 문지기가 말했다. 순진한 왕릉은 광주리를 돌 위에 올려놓고 두루마기 자락을 쳐들고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낸 다음 장을 보고 남은 돈을 전부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문지기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쓰게 웃었다. 은전 한 입과 동전 14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은전을 이리네. 문지기는 서슴치 않고 왕릉의 말도 듣기 전에 은전을 소매 속에 집어넣고 신랑이요! 새 신랑이 왔어! 하고 외치면서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왕릉은 돈을 빼앗긴 것도 분했지만 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부끄럽고 싫었다. 그래도 그 문지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광주리를 든 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문지기 뒤만 따라갔다. 부잣집 문 안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화끈화끈하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숙인 채 중간 뜰을 몇 개나 돌아 들어갔다. 새 신랑! 새 신랑! 하고 문지기가 외치는 소리는 연달아 집안을 들썩거렸다.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집안 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중간대를 100개나 지나 온 듯 생각되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문지기도 잠잠해지고 그를 조그만 방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혼자서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갔던 문지기가 돌아 나와서 말했다. 마님께서 자네를 보자 하시네. 왕릉은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를 가로막고 어림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자네는 그 광주리를 낀 채로 큰 만화님 앞에 나갈 건가? 그건 돼지고기하고 두부가 든 게 아닌가? 자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절을 하려나? 아 참, 그렇군요. 왕릉은 당황했다. 그러나 광주리를 그곳에 두었다간 도둑 맞을까 염려가 되었다. 돼지고기가 2근, 쇠고기가 반근, 생선이 몇 마리이다. 이런 반찬에 욕심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지기는 왕릉의 걱정하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업신여기는 투로 말했다. 야, 이 사람아, 그따위 고깃집은 이런 부잣집에서 개나 줄 뿐이야. 하고 말하며 문지기는 왕릉의 손에서 광주리를 빼앗아 방 안으로 던져버리고 어서 가자는 듯이 앞장을 섰다. 길고도 좁은 복도를 두 사람은 걸었다. 찬란하게 조각을 한 아름드리 기둥이 총총히 서 있는 복도를 가자니 왕릉이 평생 처음 보는 큰 대청이 있었다. 그의 집이 20개나 들어갈 만큼 넓고 천장도 높았다. 아름다운 대들보 단청에 정신을 팔고 걸어가던 왕릉은 높은 문지방에 걸려서 문지기가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엎어질 뻔했다. 마님을 대할 땐 지금처럼 공손히 엎드려 인사해야 해. 그는 무척 부끄러웠으나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바라보았다. 방에는 또 하나의 지붕이 있는 높은 단이 있고 매우 나이가 든 부인이 앉아있었다. 부인은 말끔하고도 가냘픈 몸에 진주빛깔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옆 부인 낮은 탁자 위에는 아편을 태우는 담뱃대가 놓여 있었다. 노부인은 주름 잡힌 얼굴에 눈두덩은 원숭이같이 움푹 파였으며 까만 눈으로 왕릉을 내려다보았다. 담뱃대를 잡고 있는 한쪽 손의 등은 마치 금박을 한 부처의 손 같았다. 왕릉은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엎드렸다.
일으켜 세워라. 노부인은 사뭇 위엄 있게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공손할 필요는 없어. 자네가 계집아이를 데리러 왔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문지기가 대신 말했다. 왜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나?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문지기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막 위의 털을 만지작거렸다. 왕릉은 이 말을 듣자 왈칵 화가 나서 문지기를 노려보았다. 저는 미천한 농사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마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부인은 위엄 있는 얼굴로 왕릉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곁에서 시중 드는 여종이 아편 담뱃대를 받치자 그것을 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반색하여 빨았다. 다음 순간 노부인의 눈은 몽롱해진 것 같았고 세상 일을 다 잊은 듯 했다. 왕릉은 그대로 노부인 앞에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노부인의 음성은 갑자기 노기를 띠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문지기는 아무 표정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마님, 저는 색시를 데리러 왔습니다. 왕릉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색시라니? 무슨 색시?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노부인은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몸을 굽혀 노부인 귀에다 무어라고 소곤거렸다. 아, 그래. 깜빡 잊었구나. 뭐 그리 큰일은 아니니까. 자네 오란을 데리러 왔군, 그래. 그 아이를 어떤 농가에 시집 보내기로 했지. 자네가 그 농부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란을 불러오너라. 하고 노부인은 여종에게 분부했다. 이런 문제는 얼른 처리해버리고 고요한 이 넓은 방에서 홀로 마음껏 아편을 즐겨보리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윽고 여종은 얼굴이 넓적하고 키도 약간 크며 깨끗한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인을 데리고 왔다. 왕릉은 여인을 얼핏 보고 눈을 돌렸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노부인은 아무렇게나 말했다. 이 사람이 너를 데리러 왔단다. 여인은 조용히 노부인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다. 그래, 갈 준비는 됐니? 하고 노부인이 물었다. 네, 됐습니다. 여인은 매우 공손하게 대답했다. 왕릉은 여인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음성이 그리 높지도 않고 또 거칠지도 않고 그저 평범했으나 듣기에 그리 나쁘지 않았고 순박하게 들렸다. 머리도 매끈하게 빗었고 옷도 깨끗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발이 전족이 아닌 것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 그는 부인의 말소리에 이런 생각을 멈추었다. 노인은 문지기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이 아이의 짐을 문간까지 들여다주고 이 두 사람을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노부인은 왕릉에게 말했다. 오란 곁에 서서 내 말을 좀 듣게. 왕릉의 오란과 나란히 서자 노부인은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10살 때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지냈으니까 아마 지금 나이는 20일걸세. 이 아이의 양친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때 내가 사들인 애야. 나는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자네가 보다시피 이렇게 몸이 튼튼하니 무슨 일이라도 잘할 걸세. 예쁘진 않지만 그런 건 소용없는 일이야. 그런 계집이란
일 없는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 아이는 영리하진 않지만 무슨 일이나 하라는 대로 잘하고 부지런하네. 내가 알기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꿋꿋한 애지. 또 이 아이는 언제나 부엌에만 있었으니 내 아들이나 손자들도 추궁거리지 않았어. 만일 불미한 일이 있었다 해도 다른 계집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없었겠고 또 의좋게 살라고. 손이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어. 내가 부처님만 안 믿는다면 언제까지나 데리고 부엌 일을 시키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집안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종이라면 남김없이 다들 시집 보내고 싶어. 그리고 노부인은 오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주도록 해라. 그리고 첫 아들을 낳거든 꼭 내게 보여야 한다. 예, 마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왕롱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주저했다. 그럼 가보아라. 노부인은 조급한 모양이다. 왕롱은 얼른 절을 하고 돌아 나왔다. 오란은 그 뒤를 따라 나섰다. 문지기는 오란의 전 재산이 되는 상자를 걸머지고 그들의 뒤를 따랐으나 왕릉의 광주리를 던져준 방 앞까지 오자 걸머진 상자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때 왕릉은 비로소 오란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직해 보이는 네모난 얼굴을 하고 나지막한 검은 코는 사자 코 같았다. 입은 커다랗고 가느다란 눈은 몽롱하게 검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묵묵히 참는 표정이다. 왕롱이 쳐다보아도 민망스러운 얼굴을 짓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양부리는 얼굴도 아닌 순진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왕롱은 그 거무스레하고 평범한 참을성 있어 보이는 얼굴이 조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무스레한 얼굴은 곰보도 아니었고 언청이도 아니며 귀에는 그가 보낸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또 손에는 그가 보낸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야 그는 자기도 아내가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다. 여기에 상자와 광주리가 있어. 하고 왕롱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오라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 상자를 어깨에 얹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왕롱은 그것을 보고 황급히 말했다. 상자는 내가 쉴 테니 임자는 광주를 들어. 그는 한벌뿐인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도 잊고 상자를 짊어졌다. 오라는 아무 말도 않고 광주리를 들었다. 왕롱은 이렇게 기묘한 차림으로 방금 전에 지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간 뜰을 다시 지나갈 것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뒷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오라는 그의 말뜻을 짐작 못한 듯이 한참 동안 생각하고서야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평상시엔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뜰로 그를 안내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연못에도 풀덤불이 엉켜있고 오래 묵은 노송 밑에 둥근 대문이 있었다. 오라는 그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 문으로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다. 왕롱은 걸으면서 한두 번 오란을 돌아보았다. 오란은 그 넓은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언제나 이런 길을 다닌 것처럼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성문에 이르자 왕릉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한 손으로는 어깨의 상자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허리춤 안에 남아있는 동전 두 잎을 꺼내어 설 익은 복숭아 여섯 개를 샀다. 자, 이거 먹어. 하고 왕릉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린애가 무얼 받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얼른 받았다. 보리밭을 따라 걸으면서 왕릉이 돌아보니
오라는 매우 소중한 물건처럼 복숭아를 베어먹고 있었다. 그러나 왕릉이 돌아다 보자 주춤하면서 우물거리던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복숭아를 손으로 가렸다. 그들은 사당이 있는 서쪽 밭길까지 이렇게 쭉 걸었다. 사당 높이는 사람들 키보다 낮았고 기와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 왕릉이 갖고 있는 밭은 그의 할아버지도 갈았으며 사당도 그의 할아버지가 손수 성내에 가서 기와를 사서 손수레로 날라다가 지은 것이었다. 바깥 벽에 회치를 하고 풍년이 든 어느 해엔 마을에서 화공을 청하여 그 벽에 산과 대숲을 그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비바람으로 대숲만이 새털같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산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당에는 조그마한 그러나 엄숙하고 흙으로 만든 한 쌍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 근처의 흙으로 만든 것으로 지신과 그 아내의 상이었다. 지신은 붉은 종이와 금종이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었고 지신은 듬성듬성 수염까지 붙이고 있었다. 왕릉의 아버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색종이를 사서 정성껏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곧 비와 눈이 들이치고 햇볕이 쬐어들어 그만 그 고운 옷이 모양없이 낡아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때는 마침 새 옷을 갈아입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했다. 왕릉은 그 붉고 누런 빛이 찬란한 옷을 보자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색시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를 받아서 돼지고기 밑에 넣어두었던 향을 조심스럽게 찾았다. 만일 그 향이 부러졌다면 불길한 징조인 것이다. 그래서 매우 마음을 죄었으나 다행히 부러지지 않은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지신 앞에 쌓여있는 잿더미에다 나란히 향을 꽂고 부싯돌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그들은 지신 앞에 나란히 서서 향끝이 점점 타내려 재가 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라는 그 재가 길어지자 약간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재를 털고는 왕릉이 나무랄까 겁을 내는 듯 힐끗 왕릉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왕릉은 그녀의 이런 동작이 마음에 들었다. 오란도 이 향불로 그들 두 사람의 장래 운명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향이 다 타도록 두 사람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다. 어느 사이 해는 기울기 시작했다. 왕릉은 다시 상자를 걸머지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대문간에는 그의 아버지가 넘어가는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뜬 구름에 정신이 팔린 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구름에 초승달 왼편에 걸리면 꼭 비가 내린다. 내일 밤 안으로는 비가 오겠어. 늙은 아버지는 왕릉이 색시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드는 것을 보자 또 소리를 질렀다. 너 또 돈을 썼구나! 왕릉은 광주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오늘 저녁에 손님을 청했어요 하고 간단히 대꾸했다. 그리고는 상자를 그의 방 안으로 옮겨서 자기 옷상자 곁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야릇한 느낌으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아버지가 방문 앞까지 따라와 큰 소리로 말했다. 돈을 함부로 마구 쓰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아버지도 속으로는 이웃 사람을 청한 것이 좋았다. 다만 새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낭비를 하는 버릇이 들지 않게 하려면 당분간은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왕릉은 아무 대꾸도 않고 밖으로 나가서 광주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란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광주리에서 반찬거리를 한 가지씩 꺼내어 부뚜막에 늘어놓으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생선을 사왔는데 이걸로 일곱 사람이 먹을 거야. 요리할 줄 아나?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저는 그동안 황부잣집 부엌에서 일했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준비해봤어요. 왕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사를 맡긴다는 듯이 밖으로 나와서는 손님들이 올 때까지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윽고 쾌활하고 능청맞으며 언제나 허기져 있는 듯한 삼촌과 15살짜리 장난꾸러기인 사촌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웃 농부 세 사람이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들어왔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씨앗 뿌릴 때나 추수할 때 풍파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웃의 칭서방이란 사람인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조그맣게 생긴 얌전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리를 사양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자 왕롱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들여오라고 했다. 음식을 쟁반에 차려낼 테니 당신이 상에다 옮겨가세요. 저는 남자분들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왕롱은 여간 기쁘지 않았다. 오라는 자기의 아내라서 자기에게는 꺼림없이 대하지만 그 밖의 다른 남자에겐 얼굴을 안 보이겠다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손수 손님 앞에 날라놓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어서들 드십시오. 농담을 잘하는 삼촌이 한마디 했다. 그래, 새색시를 우리에게 안 보이나? 하고 말했다. 왕롱은 서슴치 않고 잘라 말했다. 금방 데려왔는데 뭘 그래요. 어디 행례나 치렀나요? 다음에 보시죠. 왕롱은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은 정신없이 맛있게 먹어댔다. 이야기할 사이도 없었다. 다만 한 사람이 생선에 바른 간장을 칭찬하자 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웠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왕롱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어디 음식 솜씨가 있어야죠. 그러나 속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오라는 그가 사온 고기에다 설탕과 초와 약간의 술과 간장을 섞어서 양념하여 고기 맛이 충분히 나게 한 것이다. 왕롱 자신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남의 집에 가서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밤이 되어 음식을 다 먹은 손님들은 차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농담을 하면서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나 오라는 언제까지나 부엌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왕롱이 마지막 손님을 전송해 보내고 부엌으로 가보니 오라는 외양간에 쌓아둔 집단 위에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머리에는 지푸라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왕롱이 깨워 일으키자 그녀는 잠결에서도 마치 자기를 때리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양손으로 낯을 가렸다. 그리고는 멍하니 왕롱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롱은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 그녀의 손목을 잡고 오늘 아침에 그가 목욕을 하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붉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불을 켜자 한 여자와 단둘이서 한 방에 앉아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해두었다. 이 여자는 내 색시다. 이제 일을 치러야지. 그는 묵묵히 옷을 벗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가서 잠자리를 살펴보았다. 왕롱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불은 당신이 눕기 전에 꺼. 그리고 그는 자리에 누워 두터운 이불을 어깨 위까지 끌어올리고 잠든 척했다. 그러나 전신이 떨렸다. 그의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윽고 방이 어두워지고 여자의 몸이 점점 그의 몸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더욱 흥분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소곤대는 듯한 웃음소리가 나자 그는 힘껏 여자의 몸을 껴안았다.